내 아픔을 서운한다고. 그런대로 같이 이렇게 넣어야겠지만 오직 덩치밖에 이제 너 혼자만 살다니는데 내 눈물 나오고. 네, 이 할아버지처럼 과거 일제시대에 돈도 받지 못한 채 밤낮으로 혹독하게 일해야 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정확히 몇 명인지 알기도 어려운 이런 강제징용 피해자 가운데 네 분이 일본 전범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최종 판결이 오늘 나왔습니다. 자, 일본 기업은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고 우리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국내에서 소송이 시작된 지 무려 13년 8개월 만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소식을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나온 대법원 판결 내용을 류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번 확정 판결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이 모두 참여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내려졌습니다. 대법원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남아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인 식민지배 및 침략 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동원 위자료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일본 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확정했지만 한국에서는 이 판결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등 원고 승소 취지에 6년 전 대법원 소부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해자 한 사람당 1억 원씩 배상하라는 판결도 확정됐습니다. 피해자들이 국내에서 소송을 시작한 지 무려 13년 8개월. 우여곡절 끝에 대법원에 다시 사건이 올라간 지 5년 만입니다. 신일본 제철에 강제로 끌려가 고된 노역을 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했던 원고 4명 가운데 3명은 그 세월을 이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일한 생존자인 98살 이춘식 옥만이 대법원의 판결을 지켜봤습니다. 그런대로 같이 이렇게 넣어야겠지만 오직 덩치밖에 이제 너 혼자만 살다니는데 내 눈물 나오고 울음 나오네. 원고 세 사람이 이미 별세했다는 걸 주변 사람들이 일부러 알려주지 않아 이춘식 옥은 오늘에서야 알게 됐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한이지였던 그런 멍울이 된 것을 조금만 일찍 이런 판결이 났으면은 가시기 전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듯 대법원 확정 판결이 하염없이 지연되는 동안 소송을 낼 수 있었던 다른 많은 피해자들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SBS 유란입니다.